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지학민 레슨 1 해설 강의 함께할 예정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될 본문 1과의 제목은 We can make a difference인데요. 우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제목이죠.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본문에서 한번 그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본문입니다. 소제목을 보시면요. The idea that brought peace to my town 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 idea, 어떤 생각, 개념, 아이디어이죠. 근데 어떤 아이디어? That brought peace, 평화를 가져온 아이디어예요. 어디로? To my town, 우리 마을로요. 지금 여기 있는 that 보시면 앞에 있는 선행사,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아이디어, 추상명사로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 있는 that은 which로 바꿀 수가 있을 거고요. 뒤에 보시면 brought, peace, 주어가 빠져있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불완전한 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그 주어가 앞에 있는 선행사, the idea겠죠. 네, 바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My name is Richard Turelle 라고 되어 있죠. 내 이름은 입니다. 누구요? 리차드 투렐레예요. 그 다음 문장이요. I live in Kenya. 나는 케냐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케냐에 어디요? In the southern part of Nairobi National Park요. Southern 하시면 남쪽 지역의겠죠? 그러면 남쪽 지역인데 어디에 남쪽 지역이요? 나이로비 국립공원의 남쪽 지역에 케냐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The southern part of the park가 주어죠. 그 공원의 남쪽 지역은 does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A fence, 울타리를요. 울타리가 없어.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So라는 등의 접속사로 앞 문장에 대한 결과를 바로 이어주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다? Wild animals, 야생동물들인데요. 여기에서 like, 여러분, 실수하시면 안 되죠. 좋아한다가 아닙니다. 전치사죠. 뭐뭐와 같은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우리 앞에 있는 명사의 예시를 들어줄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치사죠. 그럼 뭡니까? 야생동물들인데요. Like lions, 사자들과 같은 야생동물들이 move, 움직입니다. 이동합니다. 근데 어디로요? Out of the park요. 오, 우리 out of, 어디어디? 밖으로라고 해석하죠. 네, 그럼 어디어디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올 때 out of 쓰시면 되겠죠. 지금 울타리 안에 있던 그 야생동물들이 울타리 밖, 공원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Freely, 자유롭게요. 울타리가 없으니까 당연하겠죠? 그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y kill, 그들이 죽인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문장의 they 누구겠습니까? 바로 앞 문장에 있었던 wild animals, 야생 동물들, 사자 같은이 되겠죠? 그러면 그들은 kill, 죽입니다. The animals, 동물들을요. 근데 어떤 동물이요? That부터 raising까지 괄호로 묶어주셔야겠죠? 여기 있는 that 보시면 아까 소제목과 같은 관계대명사 that입니다. 바꿔서 선행사가 동물이기 때문에 which로 쓰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동물들이요? Farmers, 농부들이요? Are raising, 기르는 중인 동물들이요. 여기는 지금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 그 말은 앞에 있는 that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관계대명사 한 번만 우리 정리해보고 할까요?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대표적인
접속사의 일종이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접속사임과 동시에 관계대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뒤에 절이 불완전하겠죠. 그러면 뒤에 불완전한 절 형태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첫 번째는 만약에 주어 동사 절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아까 소제목 보시면 뭐가 빠져 있었다? 주어가 빠져 있었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방금 봤던 문장에서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쵸?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문장에서 목적어가 빠져 있는 문장이 나온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관계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거에서 끝나지 않죠. 세 번째. 바로 소유격 인칭 대명사. 에 수식을 받는 경우에 이 소유격 인칭 대명사를 빼고서 관계대명사가 그 인칭 대명사를 자기가 가지고 가서 그 역할을 하는 경우까지 총세 가지의 격이 있다라는 거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지금 이 문단 안에서 벌써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네, 농부들이 기르고 있는 그 동물들을 죽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실게요. As a result, 그 결과, farmers, 농부들이요, try, 노력합니다. to kill. 죽이려고요. 2번으로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try라는 이 동사 뒤에 to 부정사 취할 수 있고요. 반대로 동명사, 동사 원형의 ing 형태도 취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의미 차이는 명확합니다. to 부정사를 쓰는 try는요, 그 to 부정사 안에 들어있는 동사 하기 위해 혹은 하려 노력하다가 되고요. 동명사를 쓴 ing는요. 한번 시험 삼아서요. 한번 동사 해보다 라고 쓰입니다. 네, 의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농부들은요, 그 결과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그쵸? 그러면 누구를 죽여요? The lions, 그 사자들을요. 자기들이 기르고 있는 그 동물들, 가축들을 죽이는 그 사자들을 죽이려고 노력한다, 이겠죠? 왜겠습니까? Because 나와 있네요. 여러분, because, 이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접속사. 동의어 두 가지 확인하시고 갈게요. 첫 번째는 since, 두 번째는 as입니다. 네, 꼭 같이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때문에요? 그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것을 원해요? To protect, 보호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누구를 보호합니까? 그들의 동물들, 그들의 가축들을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want는 대표적으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ing는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꼭 want to 동사 원형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One morning, 어느 날 아침, I woke up. 나는 일어났어요. 그럼 지금 I가 주어, woke up 첫 번째 수로 부분 나와 있네요. 그리고 and라는 등의 접속사가 연결해 주죠. And saw our cow. 보았습니다. Our cow. 우리의 소를요. 그럼 우리의 소를 보았어.
근데 우리의 소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보았다. 라잉 밑줄 빨강색으로 체크하셔야겠죠. Lying on the ground래요. 여러분, lying은 눕다라는 동사의 ing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lie. 요게 원형이겠죠? 누워있다. 여기서 여러분 체크하셔야 될거 뭡니까? 바로 문장 형식 보셔야겠죠. So는 지각 동사이죠. 네, 지각 동사 대표적인 오형식 문장에서 쓰이는 친구인데요. 이 지각 동사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 형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이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어떤 형태 나와 있습니까? 현재 분사 형태, 동사 원형의 ing 형태 나와 있는 거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현재 분사 형태 나올 때, 현재 분사의 의미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이 목적어가 하고 있는 행동이요. 그 행동, 어떤 행동? 능동의 행동이자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알려줄 때 명확하게 현재 분사로 쓰죠. 물론 이 위치에는 원형 부정사 당연히 올수 있습니다. 동사에 SES, ED 안 붙인 동사 원형 형태 그대로요. 그 말은 저기에 있는 저 라인, 라이로 바꿨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뭡니까? 어느 날 아침에요, 나는 일어났고요, 우리 소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소가 하고 있는 행위. 다시 한번 확인이요. 그럼 지금 our cow가 라이의 의미상의 주어겠구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땅 위에 누워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실게요. It was dead. 어이구, 죽어 있었답니다. 그러면 아마 앞 문장 내용들에서 봤을 때 공원에서 빠져나온 그 야생동물들이 했을 수 있겠다 라고 조금 추측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 소가요,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요, 나는 느꼈습니다. So bad. 너무 안 좋게요.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 문장이요. At first. 처음에는요, I thought. 나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목적어가 필요한데요. 지금 보니까 I couldn't do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라는 완전한 절이 나오네요. 그 말은 뭡니까? 여기 thought 뒤에 목적어를 이끄는 저 목적 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적격 으로 쓰이는 저 접속사는 생략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확인이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because로 다시 한번 연결하죠. 왜냐하면요, 나는 was only 11, 겨우 17살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Then, 그러고 나서요. 시간의 순서이죠. Then, 그러고 나서 I realized.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무엇을 알아차렸을까요?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필요로 한데요. 뒤에 보니까 I shouldn't ignore the problem. 완전한 절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 말은 뭡니까? 여기 realize 뒤에 마찬가지로 접속사
넷이 생략되어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 뭡니까? 이 친구들의 이름은 접속사예요. 문장과 문장,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친구죠. 대표적인 명사절 접속사이고요. 당연히 접속사니까 뒤에는 주어와 동사, 그 이하가 완전한 절이 나온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 대시 이끄는 절은 문장 안에서 명사의 역할을 한다. 절을 이끄니까 명사절의 역할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realize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요, 나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것을요. 어떻게 하지 말아요? ignore, 무시하지 말아야 했다고. the problem, 그 문제를요. 이 문제를. 어떤 문제? 우리 소가 죽어 있었던 거요. 그죠? 그 다음이요. I really wanted to help. 나는 정말로 돕고 싶었습니다. 누구를요? The people. 사람들을요. 어디 있는 사람들? In my town.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쵸? 근데, 마을에 있는데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 In the same situation. 여기 두개다 전치사 in 나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전치사는 장소의 전치사. 두 번째 있는 전치사는요, 상황을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정말로 돕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의 리차드가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려고 시도를 했었는지 그 다음 문단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first idea, 내 첫 번째 아이디어는요, was 였습니다. 그럼 뭐 하는 것이었대요? To use fire, 불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투부정사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1번 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부정사 용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명사적 용법 먼저 체크합니다. 명사적 용법은 말 그대로 명사의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의 덩어리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 친구는 이미 자기 안에 동사가 들어있어요. 동사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해석 방법은 동사하는 것 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네. 그러면 역할은 뭐겠습니까? 명사의 역할이니까요. 주어, 목적어, 그리고 지금 본문 두 번째,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바로 보어의 역할까지 가지고 간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수 없으니 그 친구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첫 번째 아이디어는요, 불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I thought, 나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마찬가지로 뒤에 목적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주어, 동사, 이하가 나와 있네요. 그 말은 여기에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찬가지로 thought라는 수러의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절을 이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사자들이요, were afraid of it. 그것에 두려움을 느낄 거라고,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여기서의 it은 당연히 앞 문장에 있었던 불, fire를 의미하겠죠? 근데요, sadly, 슬프게도요,
It didn't work. 여러분, work에다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work라는 단어는 2번이죠.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신 work라는 단어. 첫 번째, 동사로 쓰일 때요. 일, 하다 라고 쓰이죠. 혹은, 무엇무엇을 작업하다요. 뭔가 일을 하고 작업을 하다 라고 쓰이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작동하다. 뭔 기계가 작동하다. 라고 할때 씁니다. 세 번째는요, 뭔가 약을 먹었거나 어떤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었다 라고 얘기할 때 효과가 있다 라고도 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세 번째,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적절하겠죠. 불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사자들에게 겁을 주려고 했는데 그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은 효과가 없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Instead, 그 대신에요. The fire, 그 불이요. Helped, 도와주었대요. The lions, 그 사자들이요. 뭐 하는 걸 도와줬을까? To better watch 하는 것을 도와주었대요. 더잘볼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죠. 문장 구조 보면 목적격 보어. 오형식 구문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Help은 대표적인 사역동사의 일종이죠. 준사역동사의 일종이요. 뒤에 나와 있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는 to 부정사는요, to를 생략한 원형 부정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대신에요, 얘네를 쫓아야 되는데 그 대신에 그 불이 오히려 사자들을 도와준 거야. 그쵸? 어떻게 하는 걸 도와줘요? 더잘볼수 있도록 도와주었대요. 그러면 뭐를 더잘 봐요? 여기 한번 다시 보시면 여러분, to 부정사 구 안에 문장 구조 보면 watch 보아요. The cows 소들이 move 움직이는 것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건 뭡니까? 아까 전에 있었던 지각 동사 오형식 문장으로 쓸때이 목적격 보어 자리. 현재 분사랑 원형 부정사 둘다쓸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형 부정사 나와 있으니 현재 분사 moving으로 바꿔 쓸수 있겠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장이요. Then 그러고 나서요. I had another idea. 나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가졌어. 생각해냈어. 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구조랑 똑같이 쓰인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It was to use a scarecrow래요. 그럼 to부터 scarecrow까지 보어 역할하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확인하실 수 있겠죠. scarecrow 하시면 그 까마귀를 무서워하게 만드는 친구요. 허수아비.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허수아비를 사용하는 것 이었습니다. 인 거죠. 그런데, but the lions, 그 사자들이요, were very clever. 매우 똑똑했습니다. 매우 현명했습니다. 매우 영리했습니다. The first day, 첫째 날에는요, they were turned away. 뒤돌아서 갔습니다. 그쵸? 돌아져 갔어. 돌려 보내졌대요. 그 스케어크로우에 의해서 돌려 보내졌겠죠? 근데요, on the second day, 둘째 날에는요, they jumped in. 그들이 jumped in, 뛰어들어왔어요. And, 그리고요, killed, 죽였어요. More animals, 더 많은 동물들을요.
지금 and라는 등이 접속사 사이에 두고 동사 두 개, 수로 두 개가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장이요. One night, 어느 날 밤에요. I was walking. 나는 걷고 있었습니다. 과거 진행시제 쓰네요. 그럼 어디를 걷고 있었어? Around the cows. 그 소들의 around 주위를 걷고 있는 중이었어요. With a light. 전등을 들고서요. 그렇죠? And 그리고요. The lions. 그 사자들이요. Didn't come.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전등을 들고서 지금 주인공이 소들 주변을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사자들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남자가 발견했어요. I discovered. 나는 발견했습니다. 무엇을요? 여기는 여러분, 대절이 대시 살아나왔죠. 아까 문장에서까지는 계속 생략되어 왔었던 목적어 이끄는 명사절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있는 that은 생략할 수 있다고요. 네. 목적어 전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발견했습니다. 알아차렸어요. 무엇을요? That lions, 사자들이요. were afraid. 두려워했다라는 것을요. 무엇을 두려워해요? of a moving light요. 움직이는 빛이겠죠? a moving light. 여기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이 moving의 ing 현재 분사겠죠?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네요. 형용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현재 분사입니다. 움직이는 능동이자 진행의 의미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현재 분사. 형태는 동사 원형의 ing입니다. 분사는 하나만 있지 않죠. 나뉘어져 있잖아. 과거 분사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과거분사, PP 형태로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둘다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데요. 현재분사는 기본적으로 능동의 의미, 그리고 진행의 의미, 더 나아가서 명사의 성질까지 가지고 간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과거분사는 조금 반대죠. 수동의 의미, 완료의 의미, 그리고 사람의 감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능동이자 진행이에요. 움직이는 빛을 무서워했다라는 걸 내가 발견했다라는 거죠. So, 그래서요, I came up with an idea 나와 있죠. came up with, come up with 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무엇무엇을 생각해 내다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 냈어요? an idea. 생각을요. 하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I decided. 나는 결정했습니다. to invent 하는 것을요. 발명하는 것을 결정했어요. 그럼 무엇을 발명해요? Light, 전등을요. 근데 어떤 전등? That부터 electronically까지 묶으시고 That을 밖으로 수식해 주셔야 되겠죠. Move, 움직이는 전등들이에요. 주격 관계대명사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전기로 움직이는 전등을 발명하겠다라고 내가 결심을 했다,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decide도 마찬가지, want처럼 to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같이 있고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그다음이요. Because I like machines. 내가 기기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I could find. 나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What I needed. 형광펜으로 밑줄. 내가 필요로 했던 것들을요. 그쵸? 내가 필요로 한 것을요. 그쵸? 그럼 여기. 지금 what I needed 전체가 find의 목적어 역할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이 what이라는 친구가 지금 명사절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 노트 갑니다. 바로 명사인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죠? 선행사를 포함했다라는 말은 이 친구는 더 이상 형용사절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이미 선행사를 포함했잖아. 그 말은 이 친구는 명사의 역할을 한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find의 목적어, 명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안에 문장 구조를 봤더니 I needed. 내가 필요로 했어요. 무엇을? 목적어가 빠져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make the light요. 그 전등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면 얘가 무엇을 찾았느냐? 나는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래된 자동차 배터리. 두 번째는요. A small device. 작은 장치. 세 번째는 근데 아직 작은 장치인데. 어떤 작은 장치요? From a motorcycle이요. 그 모터사이클 하시면 오토바이겠죠? 그럼 오토바이에서 나온 작은 장치. 그리고 세 번째 스위치. 그리고 마지막 등이 접속사가 이끌고요. A broken electronic light요. 부서진 electronic light. 전자 등을요. 이네 가지를 찾았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A broken electronic light. 체크하실 거 보이시죠? 노트 1번이요. 네, broken이라는 과거 분사가 뒤에 있는 명사 electronic light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이죠. 네, 지금 요렇게 수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미 부서진 거야. 수동이자 완료의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 3번입니다. At 13, 13살 돼요. I finally made. 나는 마침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만들었어요? 이 전체를이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what 마찬가지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보니까 I, 내가 called, 불러요. Lion light, 사자 전등이라고요. 무엇을? 앞에 있는 what이 포함하고 있는 그 선행사를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3살에요. 나는 마침내 사자 전등이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요, my father said,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하신 말 그대로 인용했네요. 직접 화법으로. 내가 so proud. 너무 자랑스럽구나. of you. 네가요. 리차드야. 라고 이야기하셨대요.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되었다? I have set up light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완료 용법 나와 있는 거 확인하셔야겠죠? Set은 set. 과거 분사까지 동일한 형태잖아요? 그럼 저기 have PP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현재완료 용법 가볍게 확인을 해봅시다. 현재완료의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have나 혹은 주어의 수 인칭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has, pp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친구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쵸? 과거에 시작했던 그 일이 쭉 이어져서 언제까지? 현재.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거, 그 미치는 행위. 현재 완료 시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현재 완료의 의미, 용법은 총네 가지입니다. 기억하셔야겠죠. 첫 번째는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라는 경험의 의미. 두 번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계속적 용법. 세 번째는 완료 용법이죠. 과거부터 일단 시작되었어. 그래서 현재 완료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결과는요. 과거에 그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낼 때 쓰는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저렇게 네 가지의 현재 완료의 의미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럼 뭡니까? Since then, 그때 이래로요, 이후로, I have set up light at seven homes. 네요. 일곱 개의 가정에 set up, 설치했대요. light, 전등을요. in my community, 내 지역사회에요. 오케이. 그리고 and라는 등이적 속사가 다시 동사 두 번째 덩어리 연결해주네요. 마찬가지로 have PP야. 그러면 내가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일곱 개의 가정에 전등을 설치를 해줬고요. 그 다음, haven't heard anyone complain이네요. heard는 hear라는 동사의 과거. anyone,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 누군가라도 complain, 불평하는 것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 거죠. 여러분, 지각동사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 어떻게 바꿀 수 있다? 현재 분사 ing로 바꿨을 수 있겠구나.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요, 그때 이후로요, 일곱 개의 가정에 전등을 설치를 해줬고요. 아직까지 아무에게서도 그 사자로 인한 불평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요, they thanked me야. 그들이 나에게 감사했어요. 그쵸? 뭐 하면서요, 여러분, 형광펜 체크하셔야겠죠? 콤마부터 saying까지요. 노트 2번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사 구문에서 동시동작.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주로 저렇게 앞에 콤마를 찍고서 나오는 형태가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형태인데요. 당연히 분사 구문에 현재 분사이니까 앞에 주어, 접속사, 생략되어 있다라고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친구 동시동작이기 때문에 해석 방법 정해져 있습니다. 이가 좀 이상하게 됐네요. 네, 정해져 있어요. 해석 방법 동시잖아요. 네, 그럼 ing까지 제가 체크를 하고 이 친구의 해석 방법, 그 안에 있는 동사 하면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접속사와 주어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뭐 하면서니까 제가 요 부분 접속사, 뭐뭐 하면서니까 and보다는 as가 조금 더 적절하겠네요.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면서였을 거 아니에요. As they said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감사했어요. 뭐 하면서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This is exactly 이것이 exactly what we wanted.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것 입니다 라고요. What we wanted. 보시면 we wanted 무엇을 목적어가 빠져 있네요. 그쵸? 그 목적어 바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에 들어 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요 나에게 감사했어요. 뭐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거야라고 말하면서요. 이 사랑스러운 아이야. 라고 말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했네요. 그 다음이요. Surprisingly, 놀랍게도요. My idea, 나의 아이디어는 is now used, 수동태네요. 지금 현재 사용됩니다. All over Kenya, 케냐 전역에요. 케냐 전역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쵸? 뭐 하기 위해서요? To scare away. 놀라서 달아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의 to부 정사 쓰였네요. 누구를 놀라서 달아나게 해요?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을요. 근데 어떤 다른 동물들? Such as elephant. 코끼리 같은 이요. 요거. 우리 본문 1번에 있었던 like. 같은 뜻이죠. such as 예시를 나타냅니다. 네. 누구에 대한 예시예요? 앞문장에 있는 명사요. 이 친구에 대한 예시를 such as 명사로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장이요. From this experience,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으로부터, I realized, 나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요? 대절 이하를이겠죠? 일단 여기까지 끊을게요. 그럼 that, 마찬가지로, realize의 목적어, 역할하는 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생략할 수 있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경험을 통해서요, 나는 깨달았어요. 무엇을? 내가 could make, 만들 수 있다라는 걸요. 무엇을? A difference, 변화를요. 어디에? In people's lives요. 사람들의 삶에요. 모함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even though, 체크하셔야겠죠? 대표적인 양보의 접속사 even though입니다. 네. even though는 양보, 당연히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완전한 절이 나온다 확인하시면 돼요. 양보의 의미,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등으로 해석된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
바꿔 쓸수 있는 또 다른 접속사 분단이 있죠. even을 뺀 no 혹은 앞에 al을 붙인 although. 그리고 마지막은요. no 대신에 if를 쓰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하겠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나는요,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라고 깨달았어요. 비록 내가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이요, 나는요, was also able 할 수 있었대요. 우리 be able to 기억하시죠? can의 의미요. 과거 시제 나왔으니까 could의 의미, 가능의 could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된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또한요, 할 수 있었어요. prevent, 막을 수 있었습니다. 뭐를 막을 수 있었냐? lions from being killed요.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2번 노트이고요. prevent, a라는 대상, from, 동사 원형의 ing요. 네. 이 친구, 여기에 있는 이 prevent, 바꿔 쓸수 있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stop, 혹은 keep 같은 동사예요. 이 친구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느냐? A가 동사 하는 걸 막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prevent A from ing 하시면 그 A라는 대상이 뒤에 나와 있는 ing 안에 있는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도요. 사자들이 하는 걸 막는 거죠. 뭐 하는 걸 막아요? from being killed요. 죽임을 당하는이요. 지금 전치사 때문에 여기 명사로 나와 있지만 안에 구조 보시면 비동사의 PP, 수동태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사자들은 누구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농장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였겠죠. 그걸 막을 수 있었다라는 구문입니다. 네, 그래서요. Thanks to my work. 우리 thanks to 뭐뭐 덕분에라고 해석되는 전치사죠. 네, 당연히 명사, 목적어를 취합니다. 그러면 나의 일, 나의 작업 때문에 I got a scholarship. 오, 나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To a great school. 좋은 학교로의 장학금을 받았대요. In Kenya. 케냐고요. 그래서요, I am really excited about this요. 아까 기억하시죠? 여러분, 분사, 그 중에서도 과거 분사요. 사람의 감정도 나타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흥분된 감정을 느끼는 주체니까 excited라고 하셔야겠죠. 그래서 나는 정말로 기분이 좋았대요.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요. In my new school, 내 새로운 학교에서요, I am now teaching. 나는 지금 가르치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럼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나의 친구들에게. 무엇을요? How to make and use the light를요. 오랜만에. 체크하셔야겠죠. How to부터 use the light까지 밑줄 쳐주시고 이 친구 뭡니까 여러분? How는 의문사죠.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붙어서 나와있네요. 투부정사는 두 개죠.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make 연결, use 연결하고 있네요. to는 생략. 그러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 덩어리는요, 한 번에 지금 제가 이미 do라고 써놓았잖아요. 명사의 역할을 하고요. 투부정사 구가 붙으니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명사 구의 역할을 합니다. How는 방법을 나타내잖아요. 그럼 뭐야? 어떻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내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인 거죠. 그럼 무엇을 만들고 사용해요? 전등을요. 그래서요, 나는 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해요? Our ideas, 우리의 아이디어들이요, can make a difference.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요. In people's lives, 사람의 삶에 있어서요. 네, 이렇게까지 본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